환영합니다. 알까볼까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Constellation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어원 개념 보시면 접두사 C-O-N 이제 아실 거예요. With, together의 개념이고요. Stell, S-T-E-L-L 하면 star, 별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원적인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정도로 어원적인 개념이 불립니다. 그렇죠? 모든 별들이 같이 더불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별자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별자리를 한문으로 쓴 것이 성좌예요. 그렇죠? 성좌. 우리가 얘기할 때 좌석 그러잖아요. 좌석. 그렇죠? 별이 앉아있는 것, 이런 얘기예요. 성좌의 개념은. 자, 그런데 이 Constellation이 또 기라성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자, 그럼 기라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기라성의 뜻이 뭘까요? 원래 기라성에서 기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라가 비단나자예요. 그래서 기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운 비단이란 뜻이에요. 그럼 기라성, 이 성은 별성자를 쓰니까요. 기라성이란 뜻이 뭐냐면은 마치 고운 비단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하늘에, 그렇게 밤하늘에 수없이 많이 반짝이는 별을 기라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가 되시죠?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이 반짝이는 많은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기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라성의 의미 이해됐죠? 자, 그럼 STLL, 스타의 의미를 지니는 이 어근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스텔라, 말 그대로 별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별의, 스텔라. 자, 스텔라 앞에 인터가 들어갔네요. 인터스텔라. 자, 인터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인투, 안쪽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비트윈의 개념, 사이라는 개념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비트윈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하게 되면 별과 별 사이의 이런 뜻이에요. 별과 별 사이, 말 그대로 별 사이의 이런 뜻의 형용사가 돼요. 자, 인터스텔라.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ellar form. 말 그대로 별 형태이란 뜻이죠? 그래서 말, 의미 그대로예요. 별 모양의 이런 뜻의 형용사가 되죠. stellar form. 자, satellite. 자, 이것은 SA가 첨가된 형태예요. STELL에서 SA라고 하는 스펠링이 첨가가 되어 있는 변형된 형태가 되는데요. 그리고 IT라고 하는 건 like의 개념입니다. 마치 그래서 별 같은 것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위성이란 얘기죠. 가짜, 위성의 뜻은 가짜 별이란 뜻입니다. 가짜 별. 마치 별처럼 하늘에 떠 있는 걸 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satellite라고 합니다. 자, 그럼 satellite를 이용하는 표현 artificial satellite. artificial 하면 인위적인, 인공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artificial satellite 하면은 뜻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인공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별, 정확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인공위성. 그렇죠? 인간이 만든 가짜 별. 이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스텔의 개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Constellation의 동요 한두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Constellation의 동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별자리나 성좌의 의미로 사용됐을 경우에 동요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요 단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Asterism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여기에 A-S-T-E-R이란 어근 또한 또 다른 star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의미, star의 의미를 지니는 그런 어근은 영어에서 에스터란 어근과 stel이라는 어근, 이 두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terism 하게 되면 별자리나 별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asterism이라고 합니다. 자, 기라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동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단어예요. 많이 들었고. 바로 이 갤럭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갤럭시. 갤럭시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은하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은하수를 영어로 갤럭시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은하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은하라고 하잖아요. 은하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는 물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별이 물처럼 쭉 흐르듯이 있는, 강물처럼 흐르듯이 있는 걸, 그런 걸 갤럭시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라성도 똑같잖아요.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비단이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란 얘기고, 은하수는 마치 물길처럼 쫙 별로 물길이 있는 것처럼 많은 별들, 이걸 은하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라성이나 은하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이걸 이제 갤럭시나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동의어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파생어나 중요어고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죠. 자, 파생어나 중요어고 한번 살펴보시죠. 자, constellation의 동사 형태가 되면 constellate라고 이렇게 되겠죠. constellate. 자, 동사 형태로서 성좌를 이루다, 뭐 별자리를 만들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 형태 constellate.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형용사로 사용되면서 여러분들 기라성 같은 이런 의미의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 말도. 그래서 영어로 이 기라성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써놨는데요. 자, 기라성 같은,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과 같은 이런 뜻의 말이 되는 건데요. 의미 자체는. 자, 이것은 constellation을 가지고 쓰진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Galaxy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A galaxy of 이렇게 씁니다. A constellation of라고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Galaxy를 가지고 쓰니까요. 잘 정리해 주세요. A galaxy of 기라성 같은 정도의 형용사구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보죠. 오리온 별자리. 별자리 이름을 쓸 때는 그럼 어떻게 영어로 쓰나요? 오리온 별자리 이렇게 놓으면. 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더 constellation of 오리온 별자리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The constellation of Orion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The constellation of Orion 그러면 오리온 별자리인데 굳이 앞에 이 말을 쓰지 않으셔도 무방은 해요. 이렇게. 이걸 빼버리시고 그냥 The Orion 이래도 오리온 별자리라고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별자리 이름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The constellation of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이 정도면 constellation에 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네요. 자, 마칩니다.